여러분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. 시급으로 따졌을 때 최저시급도 안 되는 돈을 지금 벌고 있습니다. 뭐 인터넷 비용, 뭐 비용 나가면은 자, 제 손에 뭐가 남았을까요? 먼지만 쌓이죠. 예, 나는 분명히 일을 하는데 내 수중에는 돈이 없다. 안녕하세요, 상추님들. 이상 후문철 TV에 후문철이 올시다. 그렇습니다. 이게 뭐 선물의 힘인가요? 예, 저 이벤트를 열자마자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. 여름에 시원하게 또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또 이렇게 보내드리니까 나도 좀 자랑하고 싶다, 나도 고민 사연이 있다 하시는 분들 주저마시고 네,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후문철 TV의 꼼꼼한 리뷰 시작합니다. 자, 첫 번째 사연입니다. 안녕하세요. 후니버셜 스튜디오는 지금까지 7번 방문했고요. 방 안에 장식장 피규어들과 마크 7, 애지중지하는 드래곤볼 DOD 시리즈들을 사진으로 보여드립니다. 제가 직접 커스텀한 파워레인저 애니멀 포스 파이널 와일드 라이트 오션킹을 올려드립니다. 요거 사실 저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커스텀하셨는지도 좀 일단은 너무 기대가 되고요. 자,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애니멀 포스의 최종 합체 버전인데 조금 다릅니다. 아, 앞에 이렇게 그 배트, 그 박쥐랑 요런 애들이 좀 붙어 있네요. 그리고 여기 이제 뭐 팔 무장 요런 부분들이 다 원래도 붙는데 한 두 개 정도 붙어요. 근데 지금 다리 쪽이랑 뒤쪽이랑 위쪽까지 다 얹어가지고 이제 파이널이라고 이름을 하셔서 커스텀 하신 것 같아요. 근데 요게 본드로 붙이신 건지 돌기에 맞춰서 딱 붙이신 건지가 좀 궁금하긴 하네요. 이거를 조립을 해보거나 합체를 해보면 알겠지만 잘못 합체하면은 이제 좀 어색해지잖아요. 그러니까 뭔가 십자 모양 돌기로 딱 맞춰놔서 요게 나름 굉장히 과학적이고 굉장히 좀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뭐 그런 집중도가 높아지는 그런 장난감이거든요. 근데 21기를 또 이렇게 대단히 또 크게 멋지게 합체를 해주셨네요. 아, 또 원피스 이렇게 모으시고 돈 많이 들어가고 이제 해바라기도 딱. 드래곤볼도 있는데 와, 요 드래곤볼 요 1:1 사이즈 같은데 여기 보니까 SHF로도 모으시고 이렇게 스태츄로도 모으시는 것 같고 요거 아 너무 귀여워요. 예, 요거 피지. 이름이 찌찌예요? 그때 당시 그때 감성이에요. 우리 MGPD님들은 뭐 작가님들은 모를 수 있지만 옛날엔 너 전혀 이상하지 않았는데 어감이. 자, 그리고 아, 아이언맨 마크7을 이렇게 단독 전시해 놓으셨어요. 오, 보통 이제 SHF나 이런 친구들은 옷 자체도 플라스틱으로 돼 있거든요. 근데 요게 실제로 요 도복들을 입혀놨네요. 오, 요런 메이커가 또 어디 있는지 궁금한데 아, 이게 DOD구나. 아, 써있는데 또 멍청하게 몰랐네요. 죄송합니다. 아, 일단은 DOD라는 브랜드를 제가 또 알았습니다. 또 열심히 또 이따가 집에 가서 서칭 해봐야겠네요. 여보 미안해. 아, 디드래곤님이시네요. 아, 이 지드래곤이 아니고 디드래곤님이세요. 대구에서 컬렉팅하고 있는 디드래곤입니다. 형님에 비하면 한없이 부족하지만 저도 언젠가는 개인 뮤지엄을 차려보는 게 꿈입니다. 집에다가 작지만 샵 느낌을 내보고 싶어서 나름대로 꾸며봤습니다. 상단에 있는 제품은 전부 미개봉 신품이고요. 유부남이고 방 하나에 한정적인 공간이다 보니 아무래도 답답한 감은 있습니다라고 하셨어요. 아니, 3학년 3반이라 그래가지고 나는 고등학생인 줄 알았더니 야, 진짜 아재네요. 아, 요즘에 진짜 이런 말 안 하는데 3학년 3반 이런 거. 자, 디드래곤님의 영상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와, 본인의 이제 방을 영상으로 찍어주셨어요. 아, 유부남이셔. 결혼하셨어요. 봐봐, 여기 지금. 너무 귀엽게, 너무 근데 귀엽다, 이 사진도. 이거. 좋아요. 그리고 지금 이쪽에 있는 보니까 귀멸의 칼날, 이런 것들도 반프레스토 제품들 모으신 것 같고. 이야, 드래곤볼 진짜 많으시다. 여기 지금 초사이언 3, 요 레진 제품. 이 신용들 모으기가 조금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요런 신용들이 조금 가격이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야, 이거 나메크성 신용까지도 다 모아놓으셨어요. 그죠? 이쪽에. 뽀뽀! 이거 뽀뽀! 뽀뽀? 난리 났네요. 찌찌고 뽀뽀고 뭐. 핫토이도 모으시고, 사이드쇼. 네, 요런 것도 있고, 원피스도 있고. 이게 뭐야. 컵도 모으시고, 레고도 모으시고. 잡식이시네요. 완전 잡식. 그리고 이 피규어 방이 너무 이제 밋밋하거나 와이프 눈치가 볼 수 있으니까 여기 결혼 사진, 웨딩 사진을 하나 올려서 포인트를 줬습니다. 와, 이쪽에 또 드래곤볼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핫토이도 그 아까 이쪽에 드래곤볼 있었으면 조금 드래곤볼은 드래곤볼끼리, 마블은 마블끼리 이렇게 모으시는 거는 조금 제가 너무 오지랖이었나요? 와, 울트라맨도. 야, 여기 또 파워레인저들 용자물도 있고 뭐 다
이렇게 다 모아놓으셨어요. 지금은 조금 아쉽게 돼버린 앞에 핫토이 타노스, 그 다음에 뒤에는 퀸스튜디오 타노스로 보입니다. 지금 보니까 뮤지엄 자체에 대해서 꿈을 꾸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여러분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. 시급으로 따졌을 때 최저시급도 안 되는 돈을 지금 벌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. 뭐 한 달 평균 1,500명 가까이 옵니다. 자, 1,200만 원의 매출이 나옵니다. 자, 월세 한 600 나갑니다. 전기세 150 나갑니다. 직원 월급들 한번 한 400 나갑니다. CCTV 그거 한 달에 15대가 돌아가죠? 그게 뭐 한 10몇만 원 나갑니다. 뭐 인터넷 비용, 뭐 비용 나가면은 자, 제 손에 뭐가 남았을까요? 먼지만 쌓이지. 예, 나는 분명히 일을 하는데 내 수중에는 돈이 없다. 한 달에 여러분들 1,500명이 와도 수익이 나지 않는 뭐 그런 현실 조금 감안은 하셔야 됩니다. 럭키둥이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. 안녕하세요. 울산 사는 90년생 럭키둥이라고 합니다. 예전에 후니버셜 방문했을 때 울산에서 왔다고 레고 피규어도 챙겨주시고 반갑게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같은 키덜트 하는 지인분들이 제 장식장도 사연 보내보라고 하셔서 이렇게 보내봅니다. 와, 보내라고 할 만하네요. 이쪽 지금 정면 사진으로 보이는데 위에 이렇게 세일러분들도 조금 있으신 것 같고, 아, 이쪽에 뭐 가오가이거, 고자우라 같은 엘드란 용자물들 쭉 있고요. 아래쪽 보시면은 긴가맨 같은 친구들, 원타이거, 뭐 메가조드, 파워레인저 라인의 로봇도 있습니다. 와, 이게 있으시네. 야, 이거 너무 부럽습니다. 창룡, 괭룡이라고 불리우는 그 마이트가인 라이벌 기체인데 요게 제가 없어요. 제가 유일하게 지금 용자물 시리즈 중에 못 모은 거. 아, 이렇게 그레이트 합체들도 좀 해놓으셨고 반간도 있네요. 요 반간. 저는 이제 만화에서 나오지 않으면 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반간은 반감이 있어가지고 제가 모으지 않았습니다. 우측을 지금 보니까 아, 요 지금 그레이트 반감 간라이징호 요 박스 이렇게 모이고 있고요. 자, 요 엑스카이저, 네, 요 SMP인가요? 요런 친구들도 갖고 계시고. 요쪽에 뭐 그루트, 피카츄, 와, 요런 이제 자동차. 럭키둥이님도 약간 그죠 잡식이세요, 그죠? 그리고 반대쪽입니다. 왼쪽을 보시면 여기는 뭐 수영복을 많이 입고 있네요. 이게 좀 화질을 4K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많이 깨지네요, 픽셀이. 와, 여기가 이제 뭐 볼트론들을 종류별로 좀 모으시고 태권보이도 이렇게 좀 모아놓으셨고요. 와, 요게 지금 조금 좀 좋네요. SMP 라인이라고 슈퍼 미니프라 이제 파워레인저 전대들을 여기다가 다 모아놓으신 것 같아요. 슈퍼 라이브 로봇 시리즈들은 굉장히 몸값이 좀 높았고, 제트맨도 그렇고. 근데 재판되면서 다 개판이 됐어요, 시세가. 라인 좋았나요? 아, 안 좋았군요. 죄송합니다. 이쪽에 또 있네? 여기도 마찬가지로 파워레인저들 많이 모아놓으셨고, 정클까요? 요 그레이트 5인데요. 요게 굉장히 원래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로봇입니다. 얼마일 것 같아요?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? 박스 없어. 근데 상태는 좋아. 10만 원. 요런 거는 상태가 좀 괜찮다. 최소 150만 원입니다. 아, 이거 얘기해서 지금 뭐 이 방송에 나갈지 모르겠지만, 불과 몇 개월 전에 제가 연락을 하나 받았어요. 아, 이 그레이트 5 양품을 구하셨다면서요. 축하드립니다라고. 알고 보니까 제 이름을 도용해서 물건을 사시려고 했더라고요. 결론이 어찌됐든 그런 명의 도용, 이런 뭐 그쵸? 그런 것들은 좋지 않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다음 사연입니다. 정리가 필요한데 전 포기했습니다. 도와주실 분 없나요? 라고 보내주셨네요. 도대체 뭐 어떻게 돼 있길래 정리가 안 돼 있을까요? 보이스비 구구님. 뭐 깔끔한데요? 이 정도면 양호한 거 아닌가? 전대 로봇이랑 고전 로봇들도 있고. 그 와중에 여기 딜러이즈백 두꺼비도 보이네요. 아, 조금 막 때려넣긴 하셨네. 작은 요런 애들이 다 누워있고 비닐 안 깐 친구들을 바닥에 좀 많이 깔아놓으셨고. 여기 코코블럭 있다, 코코블럭 여기 위에. 와, 추억이네요. 이게 생수병인가요? 세 번째 키. 아니, 이거 여기다 왜 갖다 놓은 거야, 이거를? 이거 왜 있는 거야, 이거 물병? 어? 우리 저기 한 번 정도는 싹 빼가지고 카테고리별로, 뭐 로봇별로, 아니 크기별로 좀 전시 이렇게 조금 나눠놓고 그 다음에 하나씩 좀 채워넣으시면은 이거는 사실 금방 하실 것 같은데요. 아니, 뭐 박스 이 정도 뭐 깔끔하게 다 수납하셨는데요. 와, 황금 철인. 아기 공룡들, 이런 비디오 테이프랑 만화책도 이렇게 깔끔하게 전시 다 해놓으셨는데요? 저기요! 잠시만요. 이게 뭡니까? 여기를 정리해달라는 건가? 제가 봤을 때는 이사용 박스 아시죠?
조금 카테고리별, 크기별로 잘 테트리스를 해서 그 큰 박스들을 이렇게 쌓으시면 훨씬 더 깔끔합니다. 조금 중복되거나 조금 필요 없는 것들은 당근에 좀 팔아보시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자, 다음 사연입니다. 안녕하세요, 상훈님. 영상 보고 수집을 시작한 중2 상추입니다. 초등학교부터 마블을 좋아해 레고를 수집하다가 상훈님이 피규어 리뷰하는 것을 보고 19년도부터 수집을 시작했습니다. 뮤지엄 방문하고 수집 욕구가 더 타올라 앞으로도 계속할 생각입니다. 조기 컬렉팅을 했는데 자,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중학교 2학년이 핫토이를 이렇게 모은다고요? 요게 지금 그 엔드게임 느낌이 나는 네, 그런 장면들. 인피니티 워가 생각나는 와칸다 전투와 요 그때 타이탄 전투 요런 친구들이 또 보입니다. 아, 팔콘 비교적 최근 제품인데 와, 이것도 공부를 잘하나? 와. 네, 후니버셜 스튜디오에 왔다 갔네요. 네, 이 참 질 좋은 이 티셔츠. 여기 29,000원입니다, 반팔 티셔. 네. 15,000원 생각하고 있어요. 만 얼마요? 아니요. 15,000원이요? 제가 떼오는 가격이 그거보다 비쌉니다. 아, 아무튼 우리 중2 상추인데 장식장 이렇게 너무 깔끔하게 잘 DP돼 있어요. 너무 잘 봤어요. 자, 마지막 사연이네요. 안녕하세요. 개인적으로 홍대에 있는 작업실에서 프라모델을 만들며 취미를 즐기고 있습니다. 작은 평수의 작업실이지만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공간이기도 합니다. 제 개인작도 있지만 다른 분들의 작품도 같이 소개합니다 하셨네요. 어머! 장난 아닌데요? 어머, 와,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? 뭐 바닥이나 뭐 이런 것들도 직접 만드시는 것도 있는데 이런 키트들을 조금 이렇게 도색이나 작업들을 좀 하신 것 같아요. GVC인가? 그 대회에 아마 출전하실 정도의 실력인 것 같아요. 와, 이런 거 보십시오. 여기 지금 양산형 얘네 지금 넘어졌잖아요, 이런 거. 뭐 감히 제가 또 이런 것들 어떻게 뭐 판단하겠습니까만은 네, 실력이 굉장히 출중하신 걸로는 보여집니다. 이런 건 약간 에나멜 도색? 메탈 느낌으로 하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취미를 넘어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거 보세요. 와, 이게 이제 보톰즈라는 로봇이거든요. 거기에 이런 웨더링들 일일이 다 넣는 거예요. 고양이를 넣어놓으셨어요. 굉장히 귀엽네요. 와, 이런 건 뭐야? 헥사기어라는 뭐 게임 피규어로 나온 것들을 또 이렇게 디오라마로 꾸며주셨네요. 와, 이거 뭐야? 거북이야? 뭐야? 이거? 조이드. 이게 전체적으로 도색을 하고, 이렇게 웨더링을 하고. 아, 개인 작품들 잘 봤고요. 자, 그러면 이어서 그 작업실에 있는 또 작품들도 한 번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여기 지금 에반게리온, 이런 친구들. 이렇게 메탈릭 도색을 하신 것 같아, 다. 저도 아마 소장하고 있는 DX의 마크로스인데 요것도 색깔을 조금 더 입히신 것 같네요, 그렇죠? 건담들도 보통 여기 이제 데칼이나 먹선을 넣거나 도색을 해서 더 이렇게 멋지게 커스텀을 하시는 건데 한 그득 들어가 있습니다. 아, 멋있네요. 일반인도 출입이 가능하다면 한번 또 놀러오고 싶네요, 그렇죠? 이야, 스트라이크 루즈, 아, 너무 예쁘고. 우와, 이건 다 도색하신 거야. 와, 이렇게 또 유니콘 건담은 또 열어서 직접 보여주시는데 오! 저거 뜯으면 뭐 있어? 저거 뭐야? 불이 들어오나요? 나 얼굴 불 들어왔고 뭐야? 얼굴이 끝이에요? 아, 멋있다. 아, 또 이런 거 또 알죠? 라이트에 환장합니다. 전체적으로 뭐 사자비도 그렇고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는 애들도 있고 본인들이 이렇게 또 다 도색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취미라고 하기에는 또 이게 뭐 모여서 하시는 분들이 손재주가 진짜 상당하십니다. 야, 이거 자동차들 이거 보세요. 아, 오토바이도 그렇고. 와, 제가 갖고 있는 그 DX 마크로스 시리즈들이 이렇게 도색이 반짝반짝하진 않거든요. 뭔가 커스텀 하신 것 같아요, 다. 끝도 없네요. 왜 이렇게 많나요? 야, 아니 진짜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이런 친구들을 하나하나 또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. 취미를 넘어서는 작품 활동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사연들을 모두 만나봤습니다. 다양한 제품들 또 이렇게 같이 랜선으로나마 만나볼 수 있게 돼서 또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꼭 피규어 뭐 레고 장난감 관련이 아니더라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잘 또 만들어서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 쿠폰까지 보내드린다는 말씀 한 번 더 강조드리면서 오늘 문문철 TV 3화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셔요. 1년 정산을 해보니까
한 달에 한 80만 원 벌었더라고. 주말 알바랑 비슷하게 벌더라고요. 우리 주말 알바 하시는 분들, 예, 기준으로. 이게 혹시나 한 명만 특정해서 방송을 못 보게 할 수도 있나? 내 와이프가 이거 보면 안 되는데. 돈은 버는구나 하는데 한 달에 80 버는지 모르지. 어떤 공부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? 저요? 뭐 요즘 제일 찍고 싶은 광고는 자동차 광고. 어휴라, 아까부터. 아니, 아까부터 옷을 뭐 29,000원 비싸다 그러고. 게임 광고 잘 어울려. 게임이요? 게임은 좋죠. 근데 게임을 잘 못. 너 나와. 나와. 그렇게 들어가지고.